주님께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신 것,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께 경배 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 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그의 기르시 주님의 손의 양이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 못 박힌 손, 지금도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그려보고 또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제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년수는 40년이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70살쯤 됐을 때 죽게 됩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봅시다.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4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 40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적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됐는지.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Alright.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우리 중에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들도 다윗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Alright.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Alright. 다윗이 특별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자기들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전체를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몰살시키고 이긴 것이었을까요?
I don't know. 근데 결국은 속담이 돼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중심 자리가 되는 곳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결국 이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네, 맹인들, 다리가 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 이대로 성전은 그렇게 성진의 성전의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Court of the Gentiles, 맨 곁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맨 곁에 있는 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때에는 이미 그 공간은 다른 것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죠. 무엇이었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장소로 완전히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취하셨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다윗과 다른 왕입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다윗 왕은 다윗의 영혼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미워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과 진짜 저질 존재들, 바로 죗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주변에만 우리가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끔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그 지성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은 다윗과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렇게 불러 주십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외면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핏값으로 우리에게 아바우제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주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이 묵상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교제로, 이 교제의 힘으로 오늘 주님 앞에 눈 뜨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있기에
삶, 당신의 삶.